바다에서 탈출되는 한편의 러브 스토리. 더욱 강력해진 경림의 빗살 기우기 작전. 과연 그들은 무사히 일출을 볼 수 있을까? 설레 빛을 박경림의 깨워줘서 고마워. 거기서 지금 도대체 얘들아! 뭐야, 이쁜이가 아니잖아. 아니잖아. 잠깐만. 에이, 늦었어. 혹시 청소년분? 죄송합니다. 바닷가 피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뒤에 보이는 이 바닷가 바로 동해 바닷가입니다. 근데 굉장히 보고 싶었던 게 갈매기인데 갈매기가 추워서 그런지 집에 들어갔나 봐요. 우리 MBC 문화방송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자, 지금부터 갈매기가 머리 위로 뜹니다. 자, 갈매기 한 마리! 와! 갈매기 두 마리! 그럼 이번에는 이쪽부터 이쪽으로 갈매기 떼가 지나갑니다. 어쨌든 말이죠, 우리가 이곳까지 왜 왔느냐? 일출 보여줘서 고마워! 일출을 보러 이곳까지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일 일출을 볼 수 있도록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전 일어날 수 있어요. 현중 씨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 자요, 여기서. 전 일어날 수 있어요. 몇 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한 6시 5분 전? 갑자기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말이라고 막 한다라는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아, 굉장히 언짢습니다. 10회, 왜요? 아, 많이 언짢았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뭘 막 한다 그래요. 우리 저기도 기어 죽겠어요. 그쪽에서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이라고 막 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바다! 오, 어떡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와. 이따 여기서 바베큐 파티도 할 수 있겠다. 말고기 파티. 야! 말고기 파리. 오늘 밤 말고기를 파리해. 파리해. 대학에서 제일 비싸거든. 말고기? 수달이 제일 비싸. 수달 그거잖아. 천연기념. 천연기념. 오, 우리야. 야, 작품하고 어렵네. 야, 느끼한 정민아, 넌 마가렛에 들어가야겠다. 지가 말해, 집으로 가. 내가 맨날 혼자 갔으니까 이번엔 내가 이 큰 내 방에서 한 명 정도는 더 지어줄 수 있어. 선착순 받을게. 나랑 같이 자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선착순? 없어. 그리 많이 괴롭히지 않을게, 약속해. 잠에서만 깨어나면 천사가 되는 정민이야. 어느 날 뮤지컬 잘하면 잘하면 볼래요? 나 왜 믿지 못하는 거지? 지금 몇 회 나갔는데 머리 다 뽑혔어. 왜 날 믿지 못하는 거지? 나 엄마가 원형 탈모 걸렸니? 나 모자 왜 쓰고 다니는데? 머리 아파. 그러면? 그럼 우리 둘 같이 살자. 그래, 같이 살까? 착한 네가 날 보살펴 줄 테야. 좋아. 머리통 뽑혀도 괜찮을 테야. 괜찮아. 우리 신문가발 입게. 저희는 다시 이곳 망상해수욕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 이렇게 와서 뭔가를 하나 뿌듯하게 보람되게 얻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무료로 뮤직비디오를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남자 주인공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간단하게 표정 연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큼함. 섹션. 화났다! 퍼프한 느낌! 자!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어떻게 없네! 졸린 표정! 아우 졸려, 졸려! 진짜 졸려 보인다! 자, 또! 귀엽다! 아, 귀여운 건 진짜 싫은데! 자, 자, 귀여운 표정! 귀엽다는데. 하나, 둘, 셋!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에이, 나 두꺼우니까! 그리고 건들건들한 표정. 아! 우와, 진짜 예. 우와. 영생군은 테스트 없이 깡패였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연기입니다. 아, 연기요? 연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대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랑의 네? 5단계입니다. 씨가. 규종 씨가 사랑의 시작 역할을 해주시겠습니다. 액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요즘에 자꾸 타는 냄새가 나. 컷. 왜? 아, 감정이 너무 들들어왔어요. 기다려 봐, 보고 있잖아. 타는 냄새가. 저 근데 잠깐만요. 누구세요? 뭐야? 누구신데? 박 감독이라고. 본인 대사나 외우고 계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절정 레디 액션. 자기야, 나 잡아봐라. 컷! 사람들 쫓아내주세요. 12시나 지금부터 김현중 씨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야, 뭐 하는 거야? 나와봐. 장난해? 너 여자 내 여자야, 이 녀석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컷! 다 이거 통편집. 자, 사랑의 위기 싸우는 두 사람. 박정민 군의 연기입니다. 레디, 고! 가! 가란 말이야! 가! 널 만나고 내 가! 그냥 가! 이제 가! 자, 우리 가요, 다! 자, 주의하자. 한번 빨리! 가! 널 만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가! 난 됩니다. 널 만나고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라고 했을 때 멤버 여러분들이 집에 가라며 우리도 널 만나고 되는 일이 이별 연기 허영생 군의 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고! 더 이상 이러지 말고 사주가 끝나자. 그동안 고마웠다. 엑스트라 행복해라. 좋은 남자 없나? 뭐라고 옹알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역할 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주인공 역에 감사합니다. 액션 씬 있나요? 자, 남자 주인공 김현중 군. 오, 나. 자, 그리고 여자 주인공 역에 허영생 군. 영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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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로 영심이. 잠시 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WS501의 스노우 프린스 기대해 주세요. 프린스. 이틀째가 되는 날입니다. 어제 이미 우리는 이곳에 하룻밤을 보냈고요. WS501과 저 이제 하룻밤을 함께한 삶입니다. 죄송합니다. 새해 첫날 이 일출을 보러 이곳 속초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또 들어가서 이분들을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곳 정말 눈이 오고 있습니다. 뭐 해가 안 뜨더라도 기쁜 소식은 이 새해 첫날 또 이렇게 눈이 온다라는 거. 눈이 여러분 돈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2006년에는 시청자 여러분 부자 되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알아서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서 곤히 잠을 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깨우러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지원군이 있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제 오셨어요? 저희 애들이 이럴 줄은 몰랐는데 방송을 보니까 너무 경림 씨가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그동안 어떤 마음가짐이셨어요? 방송을 보고 그 매니저분들 소파에 대자로 누워서 주무시는 그 모습 보시고. 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신 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사과하실 일은 아닌데. 예. 그래도 참 그래도 죄송합니다. 괜찮아. 자 이제 들어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과연 이분의 눈을 뜬 후 이분의 표정이 어떻게 달라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 그동안 다 나왔어. 신청 저희가 전화 4번 드렸는데 안 받았어요. 아 저기 아 실장님 좀 와가지고 실장님 게 아니 이러시 실장님 이러시 아니 왜 이러시 왜 왜들 이러시 왜 물 걸고 이러시 죄송합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 더블 소고기를 한번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을 맞이하여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입니다. 줘서 고마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징을 치면서 함께 노래도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진 마가를 돌려라. 거의 깬 것 같고 그리고 영세군이 꿈틀거렸습니다. 여러분 대단 다시 잡니다. 다들 무슨 꿈틀이들입니까?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분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규정군 일어났다 갑니다. 규정군 일어났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규정군 새해 첫날 더블에서 오분이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눈이 안 떠져요. 눈이 안 떠져요. 눈 크게 뜨게 해드릴까요? 귀 좀 내봐. 무엇보다도 오늘 분장 쇼에 참여를 안 하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네. 깊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장 쇼가 들어갑니다. 일단 첫 번째 아리따운 빨간 입술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깨지 않을 때는 양볼에 볼 연지를 코 밑에 수염을 이렇게 눈썹 좀 더 이렇게 짙게 여기서 끝이냐. 맹구나 영구가 떠오르는 이 가발. 제가 여러분들의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어떻습니까? 이런 춤이 절로 나오는 자, 과연 더블S5는 오늘 이 가발을 쓸 것이냐 아니면 그냥 멋있는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것이냐. 자, 규정분 받으십시오. 돌아왔군요. 네. 돌아왔습니다. 자, 새해가 밝았고 이제 곧 일출 보러 가야 돼요. 아, 요즘 빠르겠어요, 새해는요. 진짜 두려워요.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 팬더가 원래 흰색 아닌가요? 회색이 됐어요, 팬더가. 새해는 좀 빨아요. 네, 지금. 아, 진짜.
야, 그래도 야 거기 털 심어준 게 고마운 줄 알았다. 신경 심을 뻔했다. 어머. 같이 그리고 수염. 점점 감자를 여기 뜨고 있는데. 저 어울린다. 어. 야, 형님 남친은 넌 진짜 완전 희사락부야. 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현중은 전혀 뭐 꿈쩍도 안 합니다. 자, 붙여주십시오. 아, 오빠. 무섭죠? 그 말 더 심해요, 당신은. 더 심해요. 야, 무서워.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손에 손을 잠깐 한번 웃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중군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자, 그러면 이번엔 영생군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섭지, 신기하네. 영생 일어났다. 어머머. 안녕. 우린 영순인데 영심이야. 잘 잤어요. 정동남 씨. 정동남 씨.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셨던 것처럼 저 안에는 어김없이 현중군이 아직도 잠에서 못 깨어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가발이 남아있습니다. 아. 가발을 현중군의 머리에 씌우고요. 그리고 아.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중군의 모습을 아직 못 봤죠? 네.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지금 정민군은 눈물을 자, 하나, 둘, 셋 하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살포시. 우리 현중군의 머리에 씌워주세요. 누구야? 다 내가 안 했어. 현중 일어나야 돼요. 우리 지금 귀밑을 보러 가야 됩니다. 현중은 일어나야 돼요. 자, 머리를 귀밑으로 이렇게 넘겨줘야겠다. 나 일어나야 돼요. 자, 현중은 일어나야 돼요. 아유. 자, 이 모습 그냥 이렇게 없애버리면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기념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분명히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날 거라고 호언장담하며 자기는 분장을 안 할 거라며 네. 그렇게 크게 웃었던 우리 현중군. 요맨 요 뻥기 스타요 휘파 요양한 거 같아. 이거 같지 않아요? 괜찮아요? 엄마 일어나요. 엄마 머리 감겨드리라고. 엄마. 자, 지금 이 모습을 사진으로 사진으로 영원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고마워. 네. 6주 만에 이렇게 또 일찍 일어나서 일출을 보러 왔습니다. 눈은 다행히도 그쳤는데 네. 구름에 가려서 해가 뜨는 걸 못 보겠어요. 오늘. 아이.
탈출을 못 보면 아쉽지만 저희가 또 마음속에 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해를 우리가 가장 크게 담고 가득 담고 2006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중군, 네. 현중군의 대표로 우리 WS501의 부모님께 대표로 네. 영상 편지를 네, 남겨보는 시간. 한번 남겨볼까요? 네. 네. 네, WS501의 부모님, 안녕하세요. WS501입니다. 부모님들 걱정 마시고 저희 뒷바라지 이제 다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앞가름, 저희 앞가름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 하겠다고 한 번만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Everybody say 화이팅! 화이팅! 부모님은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하나들은 아우!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